자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꽃나라다에게서 온 요 예쁜 잼스톤을 분갈이 해보려고 합니다. 잼스톤 너무 예쁩니다. 잼스톤은요, 요 화분에다 분갈이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 핑크부화를 요거 좀 비슷한 화분에다 분갈이 했거든요.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가지고, 아, 요것도 요 화분에 분갈이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깔망을 깔아두고, 여기 있던 애들 뽑고, 제가 딴 데 분갈이 하고, 막 그러면서 나온 이제 화분들이에요. 자, 잼스톤. 먼저 여기서 좀 뽑아볼까요? 잼스톤은요, 생장점 주변이 이렇게 새까맣게 단수가 굉장히 촘촘하게 생기면서 까맣게 젤리젤리하게 그렇게 지금 굳어가는 그런 다육이에요. 와, 자, 살짝 흙이 젖어있는 자, 그런 느낌입니다. 모래가 살짝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피트인지 모스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코코피트인지 피트 모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부실부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뿌리가 막 번성한 것 같진 않네요. 약간 살짝 하얀색 실뿌리가 보여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뿌리가 의외로 많이 번성하진 않았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요건 어쨌거나 바람직한 건 아니죠. 가끔 가다 보면은, 요렇게 이제 뿌리가 막 고사해서 떨어지는 애들 보면, 근데 물은 그래도 뿌리가 좀 가늘가늘하게 있었으니까 물을 먹고 이렇게 이제 요런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겠죠. 잼스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까만 다육들은요, 꽃대도 까맣고 꽃도 보라색 꽃 피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뿌리도 보라색이야. 너무 신기해. 너무 이쁘고. 이런 색깔의 다육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었대요. 놀랍게도. 근데 진짜 우리 홀릭 언니가 까망이를 진짜 좋아했어. 갖고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뭐 그런 때가 이미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많은 농장 사장님들이 진짜 홀릭 언니가 이 까망이들을 진짜 살려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홀릭 언니가 너무 좋아했거든, 이 새까만 애들을. 갖고 막 까망이라는 애칭도 홀릭 언니가 지어준 거예요. 갖고 다들 이제는 얘네들을 그냥 뭐 흑장미 교배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까망이라고 하는 게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와, 자, 뿌리가 썩 좋지 않아서 놀랍네. 부러졌어. 그리고 이거 하나가 잼스톤 군생. 제가 뿌리를 예쁘게 내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뿌리 컨디션에 비해서 화분 사이즈가 커서 화분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도수충을 하는 거예요. 뿌리가 생각보다 이 잼스톤은 지금 외도 하나에 지금 외도 하나 보통 한 8cm에서 10cm 정도 외도 하나를 지금 또 한 10,000원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섬두 군생이 가격대가 너무 좋은 거야. 헐. 헐. 자, 부러지는 거 아니지? 와, 뿌리가 그랬는데도 물을 이렇게 잘 먹었다는 얘기는 그럼 뿌리가 있었다는 얘긴데? 뿌리가 그래도 제법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긴데? 근데 어째 그렇게 그냥 톡톡 다 그냥 떨어졌을까?
아이고야, 안 이뻐, 안 이뻐. 아니요, 이것이, 여기가 얼굴이 아니요. 제가 웬만하면 안 뽑는데, 뿌리가 그냥, 아이고야, 뿌리가 너무 부실하니까. 뿌리가 너무 부실하니까. 요즘에는 제가 뿌리 내리는 거에 대한 부담도 되게 덜하고, 분갈이 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되게 덜하고, 이렇게 되게 편해요. 진짜로, 저는. 여러모로. 여러모로. 그리고, 이, 우리, 이제, 이 흙에 사각토에 식재를 하고 나서, 마른 잎이 좀 덜 나서 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저는 그냥 얘네들 자리 잡을 때 당연히 마른 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만큼 뿌리가 빨리 내려오면 마른 잎이 덜 지겠죠. 여러분들 뿌리가 빨리 내려오면 마른 잎이 덜 지는 거예요. 분갈이 했을 때. 그쵸? 얘네들 물을 빨아 먹으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박토 언니가 다육이를 작게 안 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분을 크게 쓰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땐. 언니는. 원래 창을 좋아했고 국민이도 좋아하지만 창 다육이를 식재를 하시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원래가 국민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화분을 되게 이제 쬐끄맣게 막 이렇게 쓰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화분 사이즈.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막 어머 막 물마름이 진짜 아니 진짜 마른 잎이 겁나 덜 진다. 저는 그런 경험 못했는데 언니가 식재한 크림슨 로터스 제가 마른 잎을 잘 안 걔가 안 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걔가 이 그 자기 사이즈에 비해서 화분이 좀 컸거든요. 그 마른 잎 안 지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요 잼스톤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예쁘죠? 어우 멋집니다. 잼스톤. 아, 제가 또 키우고 있는 잼스톤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잼스톤이 잼스톤을 요래요래 분갈이를 했어요. 예쁘게 또 키워가지고 여러분께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생장점 주변이 진짜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 사각토 언니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들 진짜 좀 또릿또릿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려고 하시면 그냥 맹물을 하시거나 요즘에 살균제 같은 거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칼슘제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좀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거 좀 하시거나 식물관리제 중에서 저는 걔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햇살이었는데 그런 거 식물관리자 같은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 진짜로 그 계절이 왔어요. 그 우리 이 제비곰팡이 병에 이제 시달리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리를 좀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화분 속 물마름이 나쁘고 온도가 낮을 때 제비곰팡이 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목대가 있는 다육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화분에 납작 붙어있는 스타마크, 먼노 이런 애들 창다육도 의외로 또 좀 그런 게 좀 덜한데 그래도 막 이렇게 군생이 막 밀집되어 있거나 그런 애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백분 있는데 군생 땅바닥에 착 붙어있는 애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라핀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새벽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생들 지금 여러분들 화분 물마름 조심하셔야 될 때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언제? 습도가 있고 화분 속에 습도예요. 습도가 있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 곰팡이병이 온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